야유하지 말라고? 야유는 조금 그 민주주의,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 아닌가? 선수들 응원해달라고 했다고? 로비뇨. 오늘 주민규는,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이 정확히 원톱을 어떻게 쓰냐면, 케인처럼 내려오는 거 제일 싫어해요, 홍명보 감독이. 중앙 앞에 최전방 톱에 박혀 있어. 한 골만 넣어도 성공이야. 이거거든요? 근데 사실 주민규가 그것도 잘해. 오늘은 못했지만. 근데 사실 주민규의 진가는 케인처럼 내려와서 볼 받아줘야 돼. 왜? 황희범, 이재성, 정우영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열악해. 2% 부족해. 근데 주민규가 그걸 해야 돼. 해서 손흥민, 이강인 이렇게 나가면 우리 예전에 그 2연전 나왔던 것처럼 주민규가 넣어야 돼. 이재성, 황희범이 올라가고. 주민규가 이렇게 체인지가 돼야 돼. 근데 홍명보는 그걸 싫어해. 오세훈도 사실 그거 잘하거든요? 전 오세훈 굉장히 좋아해요. 오세훈도 그거 나쁘지 않아. 주민규가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선 그거 제일 잘하지만, 오세훈도 그거 잘해. 못하지 않아. 근데, 자, 오케이. 자, 원톱 박는 거 좋아해, 홍명보? 그러면 이재성, 황인범, 정우영이 해야 돼. 근데 그 이강인 혼자 하고 있잖아. 이강인 혼자 하면 사이드 오른쪽은 누가 팔 건데? 이강인이 와서 넣어줘. 이강인이 와서 오른쪽으로 넣어주고 이강인이 뛸 거야? 기본적인 룰은 지키자고. 룰은 지키자고. 룰대로 가자고. 특별한 거 바란 거 아니잖아요. 여러분들, 축구에서 룰만 지키면은 골 나는데, 지금 이강인 갖고 이런 경기 해야 됩니까? 아. 홍명보 감독 자체가 룰대로 안 뽑혔다고요? 씨, 누구야? 선물 보내줄게요. 채팅으로 인생을 배우네. 아, 저 진짜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요? 이강인 진짜 메시처럼 수비 안 하고 중앙에 서 있어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이 없겠더라. 물론 어떤 관중들이나 국민들은 뭐라고 할수 있겠지만, 팀 내에서 그거 뭐라고 할 사람이 진짜 없어. 말 못해. 메시야, 그냥. 대한민국에서만큼은 메시 그 이상이었어. 아니에요? 물병 아니에요? 구라예요? 야유하지 말라고? 야유는 조금 그 민주주의,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무죄 아닌가? 선수들 응원해달라고 했다고? 어디 인기글에 있어요? 한번 봅시다. 제가 정확히 볼게요. 아, 근데 야유는 제가 봤을 때, 야유는 김민재 선수도 내가 봤을 때 무조건 싸빈정이야. 받아들여. 근데 막 개쌍욕 있죠? 패드립하고 롤이나 스타크래프트에서 나올 법한 이제 그런 욕을 누가 이제 한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야유 정도는 어떤 안에 선수들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. 홍명보 카메라 잡힐 때마다 야유했다고? 그건 봤어요. 그건 봤는데, 그건 어쩔 수 없어요. 그거는 제가 말했듯이 개쌍욕은 안 되지만, 야유? 축구협회 야유? 야유 정도? 감사해야지. 그 야유로 끝났답니까? 아, 다행이네요. 오늘 그래도 뭐 폭동 안 일어나고, 그래도 이게 브라질이었으면 이거 큰일 났는데, 대한민국이라서 그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. 예, 오늘 퇴근하시죠. 핑님, 오늘 축구 전술 명확히 뭐예요? 좌우 크게 전환 후 뒷공간 침투예요? 명확히 뭔지 모릅니다, 저도. 그냥 제가 예상한 전술 그대로 나왔어요. 울산 경기를 많이 본 입장에서.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. 홍명보 감독 전술은 딱 3개다. 전술이라기보단 포메이션이 3개다. 일반 경기다. 오늘처럼 나옵니다. 이기거나 비겨도 나쁘지 않다. 그럴 때는 홍명보 감독이 항상 4-3-3, 뭐 4-2-3-1, 뭐 똑같은 얘기죠. 그렇게 무난하게 나옵니다. 그날 컨디션 제일 좋고, 그날 폼 좋고.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럼 베스트 11. 자! 오늘 비겨도 이득이다. 지지만 않으면 된다. 예를 들어, 리그 1위 달리고 있을 때 동해안 더비라든지, 리그 2위 팀이랑 해. 승점 1점만 가져가면 된다. 홍명보 감독, 3-5-2 꺼내듭니다. 5백. 그러고 나서 디테일한 움직임? 없습니다. 수비에 5명 놔뒀으니까 골안 먹겠지. 안전하겠지. 그겁니다. 자, 그리고 후반에 지고 있을 때, 홍명보 감독. 오늘 이게 안 나왔네? 꼭 이기고 싶을 때. 아, 오늘 뭐꼭 이겨야 되는 경기는 아니었으니까. 왜냐면, 비겨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을 거야. 근데 만약에 오늘 진짜 죽어도 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? 후반 75분 이후에, 주민규, 마티나담, 트윈타워, 뚝배기 올인 전술 들어갑니다. 홍명보 감독은 딱 그거 3개예요. 이거, 저, 검증받았습니다. 여기 울산 현대 팬들 계세요? 반박해보세요. 마티나담, 주민규, 뚝배기 올인 전술 안 쓴다고요? 무조건 이겨야 될 때? 울산 팬들 빨리 나오세요. 나 울산이고 울산 직관 매일 가는데 씨빈정 팩트라고요? 네, 맞아요. 근데 오늘 주민규, 오세훈, 뚝배기 트윈타워 안 했다? 그럼 홍명보 감독의 어떤 그런 걸볼수 있었어요. 마인드를. 지지 않으면 어차피 여기서 더안 좋아질 여론도 없다. 이게 리뷰입니다. 오늘의 리뷰. 언제부터인가 실전을 안 보고 리뷰를 보네? 아, 근데 저 그런 말씀도 오늘 좀 드리고 싶었어요. 뭐냐면,
지금 협회가 안 따라주잖아요. 황금 세대에 있어 협회고 감독이고 진짜 내가 봐도 열불 나고 진짜 축구 때려치고 싶어. 안 보고 싶어. 맘 같아선 다들 국대 보이콧 했으면 좋겠어. 근데 그러니까 딜레마예요. 손흥민이 진짜 이 몇 년 안 남았을 때 더 후회 없이 즐기고 싶은 마음도 커요. 오늘처럼 이강인 패스 손흥민 피니싱 골이 나오진 않았지만 이거를 살면서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양민혁 엄지성 나온다 하겠지만 이강인 수루패스에 손흥민 피니싱만한 어떤 가슴 뛰고 그 손흥민 가랭이 패스 월드컵에서 황희찬 피니싱 포르투갈전 골 그거만한 마약 같은 상황이 올까 인생에서 축구 유튜브를 하는 상황으로서 더더욱 여러분들 가끔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예전에 우리 막 독일 월드컵 이후에 2007년 8년 상암에서 국가대표 경기 하잖아요. 관중 반도 안 찼어요. 그때가 딱 언제냐면 기성용 이청용이 딱 국가대표 처음 이제 뽑히기 시작했을 때야. 가장 막내로 그때 경기들 보잖아. 상암에 반도 안 찼어. 그럼 TV로는 사실 얼마나 봤겠냐고, 유튜브 리뷰는 얼마나 봤겠냐고. 여자 팬이 늘어서 그렇다고? 그 여자 팬의 반할이 거의 진짜 손흥민 이강인 아니야? 그리고 이제 잔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잔디 개판이죠. 우리나라 현실이지. 대한민국 축구가 K리그가 절대 발전할 수 없는 이유죠. 야구한테 밀리고 날씨 탓이요? 일본 안 덥나요? 안 습하나요? 그래도 K리그 정말 오프라인 관중 늘고 있고 매년 역대급이고 국가대표로 돈 이렇게 많이 벌고 있는데 축협에서 뻘짓만 안 했으면 차라리 축구협회에서 그 잔디 복구 비용으로 클린스만 연봉에서 조금만 떼어줬으면 축협 여론도 좋아지고 호감되고. 잔디? 그냥 우리나라 현실이 있죠. 진짜 개판이더라. 그 울산이었는데 게임도 보는데 울산 잔디가 그러면 뭐 어떡해. 오늘 개판이지. 가뜩이나 힘들고 역량 안 돼서 안 되는 볼 컨트롤 더 안 되는 거예요. 더 그 속에서도 잘하는 선수들은 잘하겠지. 그리고 잔디가 좋으면 뭐다? 공 잘 차는 팀이 유리하다. 우리한테도 더 유리했겠지. 잔디 좋았으면 한두 골 더 날 수도 있었겠지. 근데 뭐 어쩌겠어요. 근데 저희 제가 봤을 때 조금 과감히 바꿔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. 세대교체를 과감히. 지금 카타르 월드컵 때랑 센터백 라인이랑 미드필더 라인이 아예 똑같잖아요. 심지어 사이드 윙들도 그렇고 똑같잖아요. 조금 더 과감해질 필요는 있어요. 뭐 물론 이 시점에서 홍명보가 감독을 맡아서 절대 그런 과감한 선택들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바램은 솔직히 뭐 김영건, 정우영, 주민규 마찬가지예요. 몸 상태 보고 폼 보고 과감해야 돼요. 과감해야 돼. 황인범, 이재성 마찬가지예요. 과감해야 돼요. 이제는 이 선수들 보여줄 거 다 보여줬어. 더 이상 할 리뷰도 없고 오늘 못했다고 해서 특별히 놀랍지도 않아. 왜? 그동안 이 정도 역량의 모습은 정말 많이 봤어요. 오늘 정도의 황인범, 오늘 정도 정우영, 오늘 정도 이재성 너무나 많이 봤어요. 너무나. 거의 모든 경기가 그랬어. 그 와중에 이강인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잖아. 점점 더 달라지고 있잖아. 그럼 따라와줘야 돼. 이강인 위주로 개편을 가던가. 손흥민 오늘 좀 못했어? 의미 없어. 손흥민은 늘 저 위치에서 저기 있을 거야. 있어야 돼. 필요해. 피니싱 하나만 해도 돼. 손흥민은. 그렇다면 이걸 주민규가 도와줄 거야? 오세훈이 도와줄 거야? 이강인이 앉아봤을 때는 볼 누가 살아나갈 건데? 이재성, 황인범? 이제 봤잖아. 4번 살아나가지 않아. 좀 많은 확률로 덜 살아나가. 그럼 주민규가 내려와서 살려줄 거냐고. 이강인 도와줄 거야? 손흥민 도와줄 거야? 아니야? 오세훈이야? 이영준이야? 과감해야 되고. 오케이, 이재성, 황인범 역할 겹쳐. 과감하게 둘 중에 한 명만 띄워야 돼. 그럼 그 자리 누가 갈 거야? 아, 이강인이 갈 거야? 아니야? 이강인 죽어도 사이드야? 고집해? 나 무조건 결과 내고 싶어? 그럼 공미 누가 갈 건데? 이승우야? 배준호야? 이동경이야? 과감해야 돼, 이제는. 정우영? 노세화? 보일 수밖에 없어. 왜? 카타르 월드컵 때 예선 때 카타르 월드컵 때 개잘했거든, 정우영. 진짜 그 정말 그 마지막 한 개를 쏟은 게 보였거든. 그럼 누가 갈 거야? 박용우? 아시안컵 때 진짜 많이 봤는데. 박진섭이야? 박진섭 조금 더 보고 싶어? 아니면 지금부터 정우현 빡세게 키울 거야? 손준호 폼 다시 올릴 거야? 특별 관리해가지고? 그래도 만약에 서로 베스트 컨디션이었으면 손준호가 정배에는 맞죠. 과감해야 돼. 또 16강 가고 아 16강 기적 홍명보 해냈다 그럴 줄 알았다. 냄비들 벤투 때처럼. 벤투 아니었으면 8강 갈 수도 있었어? 몰라. 김영건? 아 오늘 좋았어. 근데 이제 또 막 갑자기 막 느려지고 노쇠화하고 이상한 패스 미스에서 한 번에 골키퍼 1대1 나서 골 먹고 그때 가서 바꿀 거야? 아시안컵 때 설령우? 와 진짜 막 거의 처음 대표팀 된 거 치고 선방 와 진짜 그
업앤다운 미쳤고 설령우 큰 역할 했다. 오늘 못 뛰어 설령우. 뭐야 몸이 오늘 몸이 안 좋았던 거야? 뭐야 오른쪽 백 황문기야? 뭐 박승욱이야? 최준이야? 황재원? 아 온도볼 좀 아직 너무 뭔가 좀 아쉬운데 미숙한데 조금 어린 거 같은데 아직은 살짝 나이 중요한 거 아니지만 김민재? 미우나 고우나 김민재는 붙박이야. 또 뭐 튀어나가다 실수해 또 막 치고 가다가 뺏겨서 1대1 나? 어쩔 수 없어 김민재는 있어야 돼. 그럼 김민재 파트너 누구야? 이한범이야 이번에 뽑힌? 정승현? 아 많이 봤는데 권경원? 아 그래도 충분히 본 거 같은데 이한범이야? 누구야? 나다 십새끼라고? 어 김주성이야? 김주성? 왼발 센터백 김주성이야? 조현우? 인정이지 조현우. 조현우 국중이 월드컵 무조건 가야지. 김승규랑 다시 한번 경쟁? 오케이 다시 시작해. 나이 뭐 90, 91? 조현우, 김승규까지는 오케이. 다음 누구야? 송범근이야? 아, 다음까지 생각할 여유는 없어요 사실. 북중미만 바라보자고.